예, 8월 28일 교정경건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예, 이 본문 가지고 인생의 리즈 시절이란 말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리즈 시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리즈. 리즈는 영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유명한가요? 하여튼 뭐 축구팀 이름이기도 합니다. 과거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에서 선수 생활할 때 그의 팀 동료였던 앨런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맨유 오기 전까지 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꽤 잘하던 기대되던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유로 좋은 자리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왔는데 실력이 예전보다 못한 거죠. 기대했는데 기대치만큼 이제 실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팬들 중심으로 앨런 스미스는 리즈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말이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일반화되고 의미 확대되면서 리즈 시절이란 말은 옛날 이 사람이 과거에 제일 잘 나갈 때 전성기 뭐 황금기 이렇게 이제 의미가 고착되기 시작하고 최근 영상 보니까 이게 영국 현지에서 오히려 이제 역수입하는 한국에서 쓰는 이 리즈시라는 말을 영국에서 아 이런 의미군요 해서 영국에 있던 그 의미의 말하고 같이 교차해서 쓰고 있던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리즈라고 말하면 리즈시라고 말하면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때 황금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는 레위기랑 더불어 참 성경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죠. 근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 숫자에 관한 겁니다. 출굽했을 때 각 지파의 숫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이 변화를 기록한 책들인데 거기 보면 오늘 4장에 보면 지파별로 임무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슨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런 자손별로 또 세별화된 그런 미션이 있는데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를 전담했던 지파들인데 거기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고핫 가족들은 후손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앞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살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넘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50부터 50까지 20년 기간 동안 가장 전성기, 가장 힘있게 왕성하게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그 타이밍을 딱 잘라서 가장 최절정기를 잘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물론 이제 현직에서 퇴직하고 나름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음도 됐을 때 그때 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면 그 귀하신 분에게 내 인생 가장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삶을 딱 잘라서 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핫 자손의 헌신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이때가 모세 당시니까 지금으로부터 대충 해도 한 35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30살부터 50까지라면 제 나름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했으니까 좀 계산해보면 과학적은 아니지만 그냥 나름 계산에 50이라는 수보다 좀 더 뒤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대 초중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 지금 교사가 정년이 법적으로 만 62세거든요 지금 뭐 정년이 연장된다 말한다 말은 많은데 하여튼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임용해서 되고 임용 합격하고 학교에 와서 근무하다가 만 62세 돼서 은퇴할 때까지 그 시기가 어쩌면 이 당시에 이 고핫 자손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직하고 교사의 직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동일하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콜링의식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이 성직자군
그러니까 목사건 아니면 교사건 아니면 뭐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자리는 다 존귀한 자리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가장 전성기를 이 다음 세대 위해서 오롯이 헌신하는 그들에게 실력과 인격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전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교사들의 모습이나 이 고아자손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참 굉장한 일이구나.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이걸 충분히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교사가 아닌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냥 우연하게 굴러먹다가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명 완수의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강원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올해 5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의사신데 잘 나가다가 인생의 황금기에 돼가지고 딱 이렇게 영업적인 의료를 멈추고 네팔 쪽으로 그리고 저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해서 평생을 다 바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고등어나 생선 자를 때 머리하고 꼬리보다 가운데 몸통이 제일 살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같이 선교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말 나오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인생 가장 소중한 때, 가장 황금기 때, 리드 시절, 이 시절을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주 앞에서 받을 상이 클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년 잘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